자, 오늘 집에 가면은 약국 낙찰 받는 거. 약국으로 받으면 안 되고, 공시를 낙찰 받아서 약국으로 임대하는 거를 하나 낙찰 받게 해달라고 오늘 좋은 꿈을 꾸기 바랍니다. 자, 옵니다. 지하 2층. 돈안 되겠죠? 여러분들. 잘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아가지고, 이거를 받았더니, 건강보험이 많이 나오더래. 안 좋은 점이. 3억 7천을 6천을 받았더니 건강보험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안 좋은데 지금은 한 달에 월세를 250 받으니까 괜찮죠? 지하 2층입니다. 092586 한번 봅니다. 이 친구는 중국에 오래 있다가 와가지고 팔자를 좋아하더라고. 09에 5816입니까? 자, 봅니다. 지하가 몇 층이죠? 지하 2층이죠? 지하 2층. 그러면 지하 2층하고 지하하고 지상이 5층이 넘으면요, 양 계단이 두 개씩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뭐 영업 허가 나는 거지. 하나만 있어가지고 불이 나고 다 죽었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계단이 양옆에 같이 있습니다. 5층 넘는 거 건물하고 지하실은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용이 130평이 3억 7천이 쭉 낙찰 받았어요. 수강생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이고 큰 이제 나이트 클럽을 쓰고 이게 층고가 높아요. 높아가지고 지금 뭐 하나 크면은 예술 공연장이 있죠? 공연장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거 낙찰 받으면은, 자, 문제는 그 술집이거든, 원래 가요. 술집인데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지하 2층이니까 신규로 영업 받으라 그러면은 소방법이 많이 저촉이 돼요. 그래서 성계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 임차인 보고 이사비를 한 500, 1000만 주더라도 승계를 받아내하고 살 돌려보내야지. 그냥 그 친구가 폐업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소방법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업자, 봅니다. 서류를 그때 뭐 필요할 거면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그 다음에 양도 양수서, 이런 서류를 임차인한테 받아가지고 구청 같이 갑니다. 낙찰자하고. 가서 낙찰자 명의로 승계를 받아요. 그래갖고 승계를 받아놨다가 다음에 임차인이 서너 달 뒤에 나타나면은 이제 낙찰자가 또 임차인한테 승계 주는 걸로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쉬워요. 영업 양도 양수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이 양식을 쭉 6분까지 있죠. 그거를 여러분이 잘 챙겨가지고 승계를 받으면 좋다. 그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4천에 200인데 1년 지나면은 50만 원더 주고만 해갖고 지금 250만 원잘 받고 있습니다. 공인장으로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꼭그 집행관을 대동해서 명도하고 쫓아내고 폐업시키고 하는 그게 능사가 아니고 승계를 받는 게 좋다. 또 이런 거 있죠. 모텔인데 자연녹지 모텔이죠. 자연녹지 지역에 모텔이 안 되죠. 신규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모텔도 시를 쫓아 보내버리고 3억 주고 리모델링 했는데 울산시청에서 자연녹지 지역 모텔이 신규가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럴 때도 승계를 받아야 돼요. 구임차인한테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영업 양도 양수를 받아가지고 승계를 받아야 쉬운 거지 신규가 좀 힘들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 107번부터는 오전반도 못했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반하고 저녁반 하려고 지금 빼놨어요. 빼놨고, 요거 107번부터 111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112번 봅니다.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세요. 지분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14에 7563 봅니다. 여러분 지분 낙찰 받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막 가만히 가 있으면 돈 되죠.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 15에 아니야 14에 7563 봅니다.
자, 봅니다. 충청도의 우리 봉승샘님이 창원까지 우리 창원지방부분 마산까지 어령 땅을 낙찰받으러 왔습니다.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여기 낙찰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있죠. 우리 봉승샘님은 지분 두 사람 거를 낙찰받습니다. 그죠? 경매에서 받더라. 제가 보니까 봤는데 이게 땅이 94평 지분인데 400만원짜리를 300이 받아요. 땅 모양새 보세요. 땅 모양새. 모양새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땅입니다. 이 땅. 요 땅 두 개, 두 개의 이 지분이 있어요. 두 사람 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 몇 분의 1을 받습니다. 자, 받아가지고 이게 받았는데 요 보면은 오른쪽에 91분의 21, 그럼 한 3분의 1, 4분의 1 조금 안 되는 뭐 그런 겁니다. 받아가지고 300만 원 잔금을 치라요. 치르고 나면은, 치르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봉쇄 해야 될 거는. 자, 올라갑니다, 올라. 자, 올라가 봅니다. 뭐 하죠, 나 뭐? 이제 경매를 신자입니다, 경매. 지금 요거는 잘못됐는데, 보통 그 공유물 분할 경매, 이렇게 보통 써놨습니다. 자, 봉쇄 시가지고 경매를 넣었더니, 5명이 붙어가지고 2,400에 팔리더라. 그래서, 자기 모가치가 얼마나 크니까 지금 요 보면은 295만원 차 받았어. 9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아서 630만원을 수익이 실현됩니다. 그럼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수익률을 벗어는 상당한 거예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을 하는 거는 주로 이런 게 좋아요. 잔잔한 것이. 자, 그 다음 봅니다. 꼭 경매만 사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요는 산처럼 중개업소에서 삽니다. 그죠? 이상훈 지분을 법인에서 사가지고 3천만 삽니다. 3천만 원에 사가지고 전체를 경매 넣어줬더니 3억 3,500에 절반을 내끼니까 한 1억 6천 정도 배당이 되더라. 3천 낙찰 받아서 1억 좀 받아 뭐 큰 돈 버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17에 8851. 내일부터 바닷가에 전망이 좋은 지분이 있으면 사오세요. 그러고 경매 넣자고, 우리가. 한번 봅니다. 남해군 미조면에 임야가 경매가 나왔어요. 1,400평이 나왔는데 몇 명이 들어오냐? 몇 명 들어왔죠? 엄청나죠? 8명? 많이 들어왔어요. 98명이. 들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공유물 분할형 경매 해설에, 그럼 여기에 여러분 이름들이 앞으로 최소 5분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을 요거를 잘 아시는 우리 그 한빛 경매, 한빛 경매 김영동 김에 계십니다. 이분이 있는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연수익률이 100% 정도 된대요. 연수익률이. 그럼 1억가 했으면은 만 1억 정도는 버린다 이겁니다. 지분만 해 가지고. 근데 어려운 점은 소송을 하는데 피고가 캐나다 가있든지 저 아프리카 가있다 그러면 송달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좀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맥혀서 그렇지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해설에는 자 산 봅니다. 이런 산 산을 잘 보세요. 이런 산을 여러분들이 보다가 딱 보면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도로를 물었고 짜고 이래가지고 전자지도를 보니까 주로 보면 답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좋죠 일단. 그죠? 이런 분위기가 보통 보면 다 답이 좋아요. 답이 좋아요. 오늘 그, 저기, 고흥, 가덕동가, 그, 혹시 응찰하신 분 있어요? 오늘 수요일 마감 아닙니까? 오늘? 다 아직까지? 맞죠? 혹시 응찰하신 분? 했습니까? 축하합니다. 자, 오죠. 했다, 그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 보고, 아, 내가 응찰을 받았다. 자, 되면 더 좋고. 떨어져도 전혀 후회하는 것 없습니다. 돈 그대로 들어오고도 내일요. 내일 바로 11시 되면 바로 개찰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아마 인원은 많이 들어올 걸 보여주고 예상 낙찰가는 모르겠다. 내가 한 8천은 써야 되겠다 싶은데 느낌에 그 정도는 낙찰 되겠다 싶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거 봅니다. 보전 가리지역이다 이죠. 보전 가리지역이고 이때 왔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 햇사례가 경매 샀습니까? 어떻게 샀습니까 지금? 개인은 샀죠. 개인한테. 개인 산 겁니다. 사가지고 50,
5,300분의 2,300이니까 5분의 3을 3천만 원, 3천만 원을 샀는데 전체를 경매 넣어주니까 3억 3천을 팔려서 나누기 한 5분의 3쯤 하니까, 그죠? 하니까 배당이 지금 보니까, 그죠? 1억 4,400을 배당을 받았다. 그건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왜 법인을 왜 샀을까? 그죠? 이제 배당을 받았으니까, 1억 1,400이 수익이 났으니까, 개인 같으면은 지금, 이게 지금 뭐 2017년 2월 9일에 이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8년 4월 달에 낙찰이 되고 했으니까, 1년 지났습니까? 어떻게 되나? 1년 조금 지났다, 그죠? 지났으니까, 우리 개인 같으면은, 요리 버리면은 몇 프로입니까? 세금이. 자, 토지는 1년 미만이면은 55%. 1년 미만. 그 다음 1년 지나고 2년 되면은 44%. 그죠? 2년 지나면은 6.6에서 46.2% 기본세율로, 누진세로 가고, 플러스 비사무용 토지는 11% 또 붙어요. 주화과세. 자, 그래서 1억 1,400 벌었으니까, 이제 빼기 경비를 많이 빼야 되겠죠. 그죠? 경비를 예로 대표이사 임금비도 빼고 종업원도 빼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기름값 한거 전부 다 법인 카드로 쓰면서 다 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런 땅들이 좋더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까 경매를 했는데 낙찰받고 해야 될게 뭐냐? 해야 될 것이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면 시로에 586. 우리 수강생이 그날 문의가 왔어요.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 연락 왔대요. 예, 자, 봅니다. 여수의 농지인데 750만 원의 정여사가 받아가지고 근데 농지를 보니까 크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겠죠? 농업진흥구역을 2차 사가지고 74% 사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이게 소유자한테 나머지 공유자한테 내용증명이 나왔어요.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이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분을 받으면요 해야 될게세 가지였어요. 공유물 분할 협의 요청서 이걸 보냅니다. 이거 요청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에 대한 경매 이두개 했는데 요거는 법무사한테 서류를 맡기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협의 요청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잘 썼어요. 잘 썼어요. 한번 봅니다. 자, 어느 날, 요 발신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황경진 경매하고 맞습니까? 예. 원장님 바꿔래. 어이, 접니다. 했더니.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어? 왜그 내가 내용 좀 보낸 거를 교재에다 써가지고 난리치고 하느냐고 전화 온 거야. 왜냐 했더니, 이름을 다 넣고 전화번호 넣고 주소 넣고 이러면 되느냐고. 교재에다 써가지고. 교재 쓴 지가 요 받아가지고. 한 2, 3일밖에 안 줬어요. 2, 3일 좀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교재는 이름 줬는데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용이 하도 좋아가지고 자 봅니다. 자 1번 내가 발신인은 여러분하고 같이 공동소유자 낙찰 받았으니까 공동소유자입니다. 현재 수신인의 모친께서 경작을 하고 계시는데 현물 분할이 어렵고 그죠? 현물 분할이 어렵고 자 봅니다. 자 이런 겁니다. 현물 분할이 어렵고, 현물 분할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신인은 공유자로서 민법에 의해서 대금 분할, 현물 분할이고 뭐라고요? 현물 분할이고 대금 분할의 방법을 생각했다. 따라서, 그죠? 생각하고 있는데, 제시한 내용과 대금 분할을 하겠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빨리 회신을 주기 바라고, 없으면은, 민법 268조에 의해서, 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금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자, 이 간단하지만은, 간단 요약하게 딱잘 썼어요. 그 요거를, 우리 수강생도 앞으로 이 낙찰 지분할 때 받으면은 요거를 참고해서 쓰시라. 그거 주고 3일 지난 데 지나갔어요.
그 나는 혼내는 거야. 맨날 그러면은 자기 이름하고 막 전화번호하고 주소 다 들어놨다고. 그죠? 인증사진 다 들어놨다고. 아마 주민등록 보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갖고 내가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야 지한 겁니다, 지금. 알겠어요? 지한 거고. 그래서 너무 잘 써서 그래서 내가, 우리 수강생들도 앞으로 날짜 받으면은 지분 날짜 받으면 이렇게 좀 쓰라고, 참고로 이게 배부인 건데 이해를 하시라고 했어요. 자, 물어봤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누가 당신한테 이걸 갖다 줬노? 내 교재를. 그거는 답을 못 주겠다. 자기는 답 못 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수학인들. 자, 저 전라도 순천에 정여사 하시는 분 빨리 손 드세요. 누가 그거 내 교재 보내줬노? 아무도 손 안 들어. 참 희한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 잘 썼습니다. 여러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열흘 지나서 조용하면은 소장 해갖고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요거는 법무사한테 한 3-40만 원 주고 좀 쓰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법원에 한 두세 번 오라 합니다. 그럼 가면은 여러분 판결을 줍니다. 주문, 이 말이죠. 주문, 그죠? 충국에 요거를 경매로 붙여가지고 그 판 금액에서 경매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내한테 얼마, 당신한테 얼마 이렇게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판사가 그렇게 해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론 재판에 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 분할이 대원칙인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구나. 자, 이런 겁니다. 주택을 3분의 1차 받으면 주택 3개 문 쪼그리잖아, 건물을. 그죠? 그러니까 현물을 분할할 수 없구나. 하게 되면은 현재의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경매를 매해서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해놨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협조를 안 해서 그래서 요거는 현물 분할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할 것이고 토지 분할은 경매를 통해서 대금 분할의 방법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사 해놨더요. 이렇게 해서 답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넣으시면 돼요. 넣고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자 그럼 봅니다. 내가 소송해서 경매를 넣고 배당을 받는 시간이 2년이 조금 예로 23개월 만에 받는 게 좋습니까? 25개월 받는 게 좋습니까? 응? 배당을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23개월 만에 받는 게 좋느냐 25개월 만에 받는 게 좋느냐 25개월 받아야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이걸 따져가면서 자기가 해. 그럼 예로 11개월 만에 받는 게 좋습니까? 13개월 만에 배당 받는 게 좋아요? 13개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낙찰 받을 때 배우자가 둘이 들어왔어. 둘이 들어가면 우리가 기초공제가 1인당 250이죠. 끈당, 그죠? 1년에. 그럼 배우자가 둘이 들어가면 한 사람도 배우자도 250, 나도 250입니다. 그럼 일단 기초공제가 500이 빠지잖아. 500이 빠지면 1년 미만이면 55%니까 그러면 100, 한 20, 30만원 세이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부부 둘이 명의 들어가는 게 좋다 말입니다. 둘이보다는 세가 더 좋고.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4명 들어가면 더 좋죠. 그죠? 250, 250 막 다 일단 빼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